있겠죠. 네, 우리 감독판 무삭제 김족 박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언제부터 무삭제가 딱 감독판으로 변해서 제가 감독을 받으면서 아, 이게 진짜 무삭제라는 거지 이게. 검열을 안 한다는 거죠. 검열이 없. 검열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검열의 시대니까. 예. 자기 검열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말 잘못하면 고소고발 당하고. 자, 어제 민주당 혁신기구가 출발했는데요. 그 혁신기구 혁신위원들 보면 좀 저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예, 아마 저랑 같을 것 같은데 아는 분이 서복경 교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김남희 법학전문대학원 임상 교수죠. 예, 이분은 참여연대 출신이시라고 예, 그 서복경 정치학자죠. 예, 예. 이진구 법학전문대학 교수. 윤형중 랩입니까? 예, 랩 2050 대표. 차지옥 하이스트 교수. 에, 교수.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해식 의원. 그 다음에 원외로서 이선호 울산광역식당 위원장. 그리고 김은견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죠. 네. 그리고 전에 커리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금융 쪽에 금융감독위원회 무슨 뭐 또 뭐 다른 위원장인가 예. 문재인 정부 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 글쎄 말이요, 예. 모르는 분이었고 저 그래서 예를 들면 친명도 워낙 이제 그 논란이 많으니까 친명도 비명도 아닌 네. 전 정권 출신이니까 뭐 어찌 보면 범친문으로 불릴 만한 분 그리고 정치권과 관련해서 어떤 네트워크가 강하지도 않은 분 네. 이런 분들 이런 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던 저관의 사정 때문에 왜냐면 당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당내 이제 상황. 다른 분들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이제 네. 뭐 김태일 총장님이나 글쎄 말이에요. 정무직 교수님이나 나오게 되면 한쪽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은 그렇게 시작되면 그 혁신이는 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찾은 거고 제3의 인물을 찾은 것 같긴 한데 여성이시고 뭐 그렇게 한다고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 친명 비명 프레임 안 겁니까? 당장 오늘 동아일보 7명 중에 6명이 친명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프레임 딱 걸어버리거든요. 동아일보가요? 네, 동아일보가 걸었죠. 그래서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 친일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나와요? 아니, 동아일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아,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이거 너무 야간데. 이게 참, 이거 갖고 혁신이 되겠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 입맛에 맞는 혁신을 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든 욕을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서복경 교수 같은 경우도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 이 얘기했다고? 예를 들면 개혁의 딸들을 갖다가 지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게 친명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얘기를 해요. 서복경 교수가 팬덤은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예.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니 팬덤이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도 없나요?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팬덤은 그럼 아주 쓰레기고 양아치인가요? 팬덤은 다 존재하는 거죠. 그 팬덤의 양상이 예를 들면 훌리건처럼 폭력적인 양태로 간다고 하면 그건 제재의 대상인 거죠. 뭐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받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애써 막는다고 얘기하면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정치학자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작년 2월 달에요. 네. 작년 2월 달이면 이제 선거 한참 이제 막판인데 예. 지식인 1만 명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뽑은 다음에 지식인들이 지지 선언했는데 그게 친명입니까?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반당 행위자를 갖다가 혁신위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고 1만 명당 다 보모해야지 또 누구 시켜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예를 들면 기사가 다 나오긴 했어요. 지금 다 포괄해서 동아일보는 7명 중에 6명이 네, 10명이니까 거의 친위기구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는 건데 예, 제가 또 그럼 뭐 이런 일 얘기하면 참여연대에는 김남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구조로 접근을 해서 혁신위를 친명과 반명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보수 언론의 프레임인 것 같고요. 이거 아무리 좀 야간 인물을 내세워도 네. 어차피 그쪽 사람들은 네. 하여튼 흠집 내고 아, 그럼요. 갈라치기 하는데 네.
그렇다 그럼 하여튼 뭐 하는 걸 더 봐야겠습니다만 네. 그 야간 인물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저 그런 제가 우려가 좀 많이 듭니다. 아니 저는 좀 이게 좀 오히려, 기대하십니까? 오히려 아니 기대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게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요? 네. 혁신이는 비대위가 아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 혁신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임의 기부예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당원 당규에 있는 거고 예. 혁신이라는 걸 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전당대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정치 개혁을 위한 정치 혁신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미 제한 범주로 정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논쟁이 정권을 주니 안 주니 문제로 가고 있어요. 앞에 부분의 범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을 줄 수 있는 지도부가 있고 아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혁신위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당원 당규상 당원 당규상 결정할 수 없는 걸로 결정하라고 얘기하냐고요. 근데 어제 김웅경 위원장은 말이죠. 강성 당원이라든가 네. 현역 기득권의 관영을 베풀지 않겠다. 그건 뭐 아 그건 예를 들면 계속 예를 들면 분열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게 그 얘기죠. 친명 비명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혁신위의 앞 혁신의 재갈을 물리려고 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혁신위가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저희 권한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나도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 내가 아주 객관적으로 앞으로 혁신의 일을 진행할 거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계파 간에 휘둘리지 않겠다. 예, 예. 그리고 계파 이름으로 해서 당을 분열시키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부터 그러니까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다. 따라서 정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 명확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럼 당의 혁신안을 제출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분이 실행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혁신해라.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공천은 이렇게 해라. 네, 공천율을 이렇게 잡아라. 뭐 그런 대신 이재명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서 혁신위 안에 대해서 정권을 부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 혁신위의 결정을 갖다가 수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핵심은 그리고 혁신은 당 지도부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혁신이가 어떻게 예를 들면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혁신의 안을 만들고 네. 그걸 받아와서 당 지도부가 혁신을 진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혁신이도 비대위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비상 정권이 있어야 돼요. 비대위 정도는 비상 정권을 가질 수 그렇지. 있어요. 선거를 한 3, 4개월 앞두고 있으면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전제로 해서 비대위가 휘두르는 모든 정권에 대해서 수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나 네. 그러니까 기간이 짧고 정권을 그러니까 공천권을 포함한 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처럼 김종인이라고 하는 아주 활등한 인물 그건 네. 조탈합당을 떠나서 전국적인 예를 들면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가 모여서 아주 비상한 각오로 비대위를 추진해도 한 석밖에 못 이겼어요, 그때. 네. 123대 122석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혁신이나 비대위를 통해서 당이 혁신을 하고 재봉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 혁신이는, 제가 그야말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안을 잘 만들어내고, 혁신은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당 지도부가 얼마만큼 제대로 혁신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발동 걸었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체포 동의안, 특검 갖지 않겠다. 나 그리고 원내만 있지 않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생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관련해서 당에 나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혁신을 위한 소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냉장고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혁신위는 뭘 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 잘 들어갈 만큼의 코끼리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냉장고 크기랑 다르게 이게 너무나 큰 코끼리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장고가 깨지게 되는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혁신위가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어떤 지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장외투쟁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냉장고의 품을 더 크게 만들어내고 거기 커지는 품에 맞게 혁신위가 좋은 코끼리 거기에 맞는 적합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면 되는 지금 저 스타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종원 박사님하고 네. 어제 보도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민주당이 굉장히 내부가 있던 복잡한 모양의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아요. 뭔가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167명이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중에 다시겠습니다만 적어도 3분의 1은 날아가잖아요. 적어 대체로.
그럼 160에 3분의 1이면 제가 볼 땐 거의 곡소리가 나는 거죠. 아니, 제가 모르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 저희가 모르는 의원들이 그쵸, 하여튼 네, 뭘 했는지. 네, 뭐 지역구에서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일단 어떻게 봉합하든 하여튼 한 방향으로 가든 분열이라든가 계파 간 갈등이라든가 그게 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혁신이 있는가요? 난 그렇게 보이네, 좀. 근데 그 기사 내용인데 아직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됐으니까 네. 그 혁신, 그러니까 혁신 위에 테이블에 올라올 내용을 갖다가 당의 도덕성 강화. 글쎄.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당의 핵심 이제 설정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네. 저는 이건 예를 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윤리정당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윤리정당이라는 네, 당의 강화. 윤리정당이라는 게 뭔가 그 윤리 기준이 뭐냐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상식의 문제인 건데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갈 때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완전 선한 인간을 전제로 해서 제도를 만들게 되면 예. 오히려 그런 제도의 허점들을 활용을 해서 악한 자들이 그걸 활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문제에 관해서 의혹이 있어. 그럼 이걸 없애야 되니까 우리는 돈 하나도 안 쓰는 선거를 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움직이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선거운동을 하면 죽죠. 활동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투명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밥도 안 먹고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대신 밥을 먹고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투표하러 만약에 올라오시는 분들 뭐 모바일로 하면 되겠다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당이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잘 조합할 필요가 있고 혁신이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교수 출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이상주의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당의 현실과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우려가 되고 네. 또 하나가 이 공천권을 잘못 건드리면 제가 볼 때 당 완전 와다닥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167명한테 예를 들어 연서형 받아라. 혁신위가 결정한 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오케이 하면 혁신위가 공천권 건들게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아무리 안 만들어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혁신위가 만들면 아마 당에서 바로 얘기 나올 거예요. 당에 이제 그 공천에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비례에 들고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혁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비대위 논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잘 규정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렇죠. 이거 뭐 혁신도 안 하면서 너 무슨 혁신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야, 너 니네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 그렇죠. 혁신이 통해갖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혁신이 부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초기에 이렇게 예를 들면 결기 있는 위원장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험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신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아니어도 판가름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예. 소위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예. 싸우겠다 한 거죠. 예, 검찰, 검찰과 맞서 싸우겠다. 뭐냐면 지금 시대 정신은 적어도 1년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60%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당의 시대정신인 거죠.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진두지휘하는 게 누굽니까? 저희 검찰 출신들 또는 검찰들의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맞서 싸우는 건데 그러면 지금 회기가 없는 게 7월달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지들 말대로 방탄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 7월에 저는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불구속을 하든 상관없이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럼 7월이면 일단 계속 검찰발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사법 리스크 또는 방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프레임이 깨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날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구속 수사가 돼야 돼? 불구속 수사가 돼야 돼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판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으로 판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저 그러면은 그런 공간 위에서는 혁신위가 훨씬 더 수월하게 혁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한 일이라면. 예, 근데 어제 뭐 서복공 교수는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어제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강성당원이라는 얘기하고 돈봉투 사건이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돈봉투 사건에 대한 실체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의혹이죠 의혹 돈봉투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예.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예. 의혹 그 누구죠 그 사무부총장 사람의 그 사람의 증언 이정근 이정근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를 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강성당원이라는 것도 되게 섭섭해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어. 그럼 중성당원이 있고 약성당원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성당원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존재해 왔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만들어낸 정당이에요. 누가 그래서 하더라도. 버티고 있다고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끝났어. 그 사람도 없었으면은. 아니 그리고 강성이 뭐 나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좀 아니, 애정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당에 대한 애정이 더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집회 시위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좀 과격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집회 시위의 자유 갖다 제한해요? 그게 아니죠.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갖다가 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김종국 박사님의 정리한 부분은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뭐 대단한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정권적인 뭐 비대위도 아니고 하나의 당의 하나의 기구로서 민주당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당내 혁신이죠. 네네. 당내 혁신. 정파 간의 개파 간의 개파죠. 개파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 속에서 안 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역할. 뭐 그 정도라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좀 이렇게 유치시킨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총회 결정사항이 되니까. 아, 의원총회 결정사항이 전당대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결합해서 당의 정치 혁신을 위한 제도들을 갖다가 제안할 수 있는 혁신을 뿌리자고 얘기한 거예요. 아, 자기네들이 그런 거예요? 아,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아,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했어. 아,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수용을 해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총회가 이걸 결정할 권한도 없어요.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혁신위를 뿌린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 그 재량 범위에서 혁신위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그 월권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뭐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왜 그거 안 들어줘라고 얘기하는 건 혁신위 스스로가 당의 분란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전 그래도 혁신위가 잘 운영을 해서 그럼요 역할이 있죠. 당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네. 보여주는 것은 혁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벗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당의 중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각오하려면 진짜 그야말로 진짜 대결단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 붙었으면 좋겠어요, 혁신이가. 아니, 제가 볼 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붙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당내에서도 권력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 싸울 거 싸워야죠. 그러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공천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을 패배했습니다. 예. 적어도 180석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 의석을 몰아준 네. 민주당,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패배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반성과 성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우는 거고. 그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 국민과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왜 공천을 하냔 말이야 민주당에서. 안 되는 거죠.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는 건 선결적인 과제인 거고요. 이거 무슨 혁신이만 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당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의 네. 기득권, 낡은 어떤 관행, 규범들을 척결을 하고 새로운 기풍과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당이 탈퇴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혁신이가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와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압박을 하는 거죠. 뭐 압박을 하고 하는 거지 뭐. 솔직히 우리나라 사회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엘리트들 그만 얘기합시다. 아 근데 이건 뭐 매번 벌어 매번 예, 나오는 예, 얘기예요. 혁신 활동 좀 보고요. 우리가 예.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예, 예. 또 문제가 있으면 비판도 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으면 좋겠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 민주당 얘기하다 보니까 네, 서강동 예. 교수가 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당 정치를 잘 알긴 하는데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좀 현실감 있게 글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과연 지금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 정치라는 부분이 지금 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래서 듭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제 완전히 그냥 관계 개선 완전히는 아니죠. 하여튼 간에 잠정적으로 관계 개선 나섰는데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왕따가 돼버리셨는데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리스크 관리 국면으로 딱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정이 쭉 나왔더라고요. 올해까지. 예. 뭐 이제 하신 것처럼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도 만났고 네. 왕이는 뭐 거의 중국 외교의 아주 혁신적인 인물이니까요. 예. 시진핑 국가수석도 만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친강이 미국도 간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앨런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 미 재무장관인데 아 예를 들면 디커플링은 재앙이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중국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이 9월, 11월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는 완전히 해빙 국면으로 가겠다라고 네. 한 미중 양국이 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갈등 양상을 갖다 계속 예를 들면 좀 봉합하려고 하는 국면을 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의 갈등이 조금씩은 수그러들고 해빙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올해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걸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해요? 너무 그냥? 빨리 뛰었기 때문에 스톱하는 순간 앞으로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체면 불구하고 마치 네. 없었던 일 한 것처럼 그냥 거짓말하고 그런 게 특기인데 뭐 아니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시간이면 다시 돌아 열심히 해. 그럼 되지 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진짜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심각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랜드 연구소가 2016년에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요. 비핵 전쟁입니다. 핵이 없는 전쟁을 1년만 지속해도 적어도 미국의 GDP의 10%, 중국의 GDP의 35%가 하락할 수 있고 양측 모두 대공황에 빠질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전조가 좀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화약고가 어딥니까? 대만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한반도 문제도 화약고가 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저희 이제 일본은 센카쿠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다오웨이다 열도라고 얘기하고 네. 이쪽 지역이 예를 들면 엄청나게 좋은 어장과 석유 매장이 많은 곳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우리 근방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가장 가까운 근방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갈등이 거의 분쟁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행동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네. 우려들이 나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양국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공멸한다. 하는 서로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 안 되겠다. 자제를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디리스킹으로 지키겠지만 커플링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갈등들을 봉합하면서 리스크 관리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네. 돌격대를 자처하고 그냥 막 나갔어요. 그냥 탈중국을 선언하고 대만 해협에 뭐 힘에 의한 뭘 안 된다고 이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이제 만날 건데 만난다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한미일 계속 협력할 거라면서요. 그럼 이제 한미일이 만나요. 만나면 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바이든 왜 그럽니까? 아니,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그렇게 가서 뒤에서 하면 왜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아, 잘하십니다고 얘기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시다한테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시다한테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진핑과 만나는 바이든에게도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대통령의 곤혹스러운 상황. 아, 일상 얼굴 바꿔야지. 아,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아니 그때 뭐야 이거 외교부 장관 박지희 네가 잘못 얘기한 거야. 너 경제 할 거야. 어? 아니 그러면 이제 교육부총이 날라간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외교부 장관도 날라가나요? 너 내 말을 잘못 전달한 거 아니야? 나는 중국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탈중국 얘기 안 했는데 왜 니네들 탈중국이라고 얘기해? 얘들 엄중 경고야.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뭐 그거 예를 들면 그럼 아주 그냥 통치 위헌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원래 그런 거 잘하니까 딱 그냥 아 네. 내가 원래 말이야 외교 관계 이런 부분도 내가 수사를 많이 해봤어. 나도 외교 전문가야.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하면서 예.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똑같은데 네.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그러니까 미국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상하면서 두려움이 스며들었는데 이제 봉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1962년도에 예. 쿠바 문제로 갈등이 많을 때 우리의 목표는 자유를 대가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 모두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네. 봉합을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이 네. 이런 예를 들면 나도 유연성들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거기 앞서 깃발 들고 네. 깃발 들고 야 심에 의한 현상 변경 안 돼 그랬더니 예. 블링컨 얘기가 우리는 절대 중국과 대만 문제 관련해서 예. 변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미국은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알겠습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는 정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요. 제도 변화를 추구할 거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뭐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 김종국 박사님하고 네. 더 이어서 얘기를 나눠야 또 상황이 또 변할 것 같고요. 네.